저가 여기 와서 운동을 한 거는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4개월에 비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좀 쫓아오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저 역시도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제 어떤 게 우리 선수들한테 좀 맞는 건지 사실 좀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지금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다고 했지만 아직은 제 마음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시즌 중에도 계속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시즌 준비는 착실하게 했다고 항상 생각하는데도 조금 뭐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대표팀 선수들이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좀 채워가는 중입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도 동일하지만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조금 자기 플레이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좀 많이 제가 다짐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아야지 저희 선수들이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더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부터도 그래도 좀 분위기를 많이 좋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분위기를 탄다는 거는 사실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걸 이제 좀 보시면은 쉬운 슛들을 많이 놓쳐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본인도 다운시키고 팀을 다운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을 다 골로 그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텐션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이 갖춰져 있고 그 기본 안에서 뭔가 옵션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상대를 이기려면 수비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수비 위주로 좀 많이 훈련을 해왔고, 운동은 감독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해 했을 때 그거에 틀에 박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좀 많이 깨시려고 하고 선수들 그걸 받아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좋아져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도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디펜스 부분에서 저희가 갑자기 팀 공격력이 좋아져서 평균득점을 10점, 20점 끌어올리기는 힘들지만 팀 디펜스라든지 개인의 수비 디펜스 역량을 좀 강화해서 팀 실점을 낮추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서로가 좀 갖춰간다면 누가 하나가 잘한다고 이 팀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또 보완해 나가고 그런 과정만 잘 만들어 간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즌 전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일단 부상 안 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비시즌에 고생한 만큼 다들 조금 자신감 있게 시즌을 좀 뭐 팀 성적도 잘 나면 좋겠지만 개개인이 한 가지라도 만족하고 끝났으면 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쉼 없이 정말 고생한 이 노력들과 이 피땀이 시즌 들어가서 선수들이 꼭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그거에 대한 좀 성취감과 그리고 좀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 느낌을 알아서 좀 농구가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고요. 지금 정말 저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정말 시즌이 끝났을 때는 정말 만족한 시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울컥했어. 네, 저희 하나원 큐 농구단 저희 코칭 스텝이 새로 꾸려졌고요. 지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점점 좋아지고 또 선수들 코칭 스텝도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하나원 큐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시즌인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팬분들이 체육관 오셨을 때 멋진 플레이 보여드릴 거니까 진짜 아낌없는 사랑과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시즌 나름대로 열심히 선수들과 저희 코칭 스텝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마 시즌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즌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또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부족한 건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하나원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